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동수입니다. 이 시간에는요, 문화일보 기사가 되겠는데요. 희비가 엇갈린 여야 수장의 당 지지층 내 그 지지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이 당 지지층 내에서 92%를 기록했습니다.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. 당 지지층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70%를 기록해 여야 수장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. 이제 4월 총선이 이제 두달 남았는데요. 이런 두 달가량 앞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반면, 민주당은 친명, 비명, 또 친문, 그런 갈등이 여전히 내관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문화일보 의뢰로요,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4일에서 5일,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설 민심 여론조사 결과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두고 매우 잘함 19%입니다. 잘하고 있다는 편 응답이 26%로 결과적으로 긍정평가가 45%로 조사가 됐습니다. 그러나 부정평가는 42%였습니다. 그러니 정치인들이 잘해도 50% 이상 그 인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 제가 정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겁니다. 이 대표는요,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이 36%, 무려 부정이 53%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. 눈길을 끄는 부분은요, 각당 지지율이 한 위원장 그리고 이 대표 직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분이었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층 내한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92%에 달했습니다.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네요.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 내 이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70%에 불과했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24%에 달했습니다. 정치권은 여야 수장의 각 당 지지층 내 지지율 희비가 엇갈리는 배경을 두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. 민주당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또 친문이냐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 여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대중적 호감도가 높고 현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더 결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 반면 민주당은 지난 6일 임현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하는 등 친명, 비명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 당장에 고민정 최고위원 그리고 박수현 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뺄셈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.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에 관련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민주당의 경우 당내에서 친명, 비명 갈등이 심해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호감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
중도층 이탈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. 이어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차별성을 드러내면서도 한동훈 대 이재명 대립 구도를 만들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